서럽다고 하면은 서러운 인생인데 본인이 서러운 생각을 많이 버렸어요. 한동안은 많이 맞아요. 서러웠거든요. 예. 근데 많이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본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성향도 바뀌어, 옷 맞아요. 입는 것도 바뀌어. 그전에는 꾸밀 줄 몰랐어. 엄마는 지금 10년 깎아도 돼, 내가 보니까. 그만큼 어려 보여. 젊어 보이는데 우울한 거를, 우울증을 본인이 극복했다. 맞아요.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자. 한 네. 지가 단몇년안 돼요, 맞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엄마가 큰돈 들여서 가꾸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가꾸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이제 왜 했지? 좀 후회도 돼요. 좀더 빨리 할 걸. 몸 관리를 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많이 아팠어요. 여기저기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울증이다 보니까 나는 아프고 지치고 기운도 없고 의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61세부터 해서 많은 전환점이 생겼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친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전에 엄마는 사주도 보니까 일찍부터 혼자가 되라 했던 사주예요. 근데 그걸 많이 끌고 왔어.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그랬다가 부부의 이별하셨잖아요. 이별하시고 나니까 또 서러웠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홀가분해. 차라리 좀더 빨리 차라리 서로 놔주고 맞아요. 이별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걸. 근데 엄마 지금 꼭다 통달하신 분 같아. 이제는 웬만한 거다 아시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주겠어요.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요. 우리 엄마 사주가, 선생님 사주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처럼 조언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들어주고, 즐겁게 지금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런데도 이 마음 한쪽은 허전해. 허전한 건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일을 하자니 뭐가 왜 이렇게 버거워? 엄마가. 그냥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버거워. 일을 하자니 왜 이렇게 버거워? 힘들기는 해요. 그걸 또 내려놓고 싶거든요. 근데 내려놓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큰 돈벌이가 아니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해서 마음을 좀 많이 더 바꿨을 거예요. 일을 맞아요. 하면서. 근데 많이 지쳐요, 지금. 지치지만 해 하니까. 네,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데 마음은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변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갈 데도 없어. 옮길 자리도 없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리고 좀더 좋은 자리가 없나? 맞아요. 돈이 좀더될게 없나?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요. 맞아요. 좀 도움받을 사람 없나? 찾고 있어.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외롭지 않게 그것도 지내. 도움인데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마음의 위로고 도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돈도 받고 싶다. 마음의 위로 받고 나면 사람이 이게 앉으면은 눕고 싶고 맞아요. 그렇거든. 그렇겠죠. 근데 엄마가 지금 친구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있었다가 없었을 건데 지금 없어졌을 건데. 한 사람 있었었어요.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다시 지금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운은 올해에 4월 달은 지나야 돼요. 제가 얘기한 건 음력이거든요. 5월 달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친구가 안 들어오고 남자가 안 들어오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데에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하려고. 없다면 그냥 혼자.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눈을 좀 낮추면 돼. 제가 높은 아니 높다기보다는 안 차더라고. 그냥. 그게 높은 거예요. 성이 안 아니 차니까. 그게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분들도 뭐 나름 괜찮은 분들인데 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눈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이 안 차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는 내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돼야 되고, 뭐 금전적으로 나한테 많이 주는 거 아니라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사람이면 그쵸, 그래, 좋겠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좀 공주 성향이 있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향이 바뀌면서부터 공주 성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정말 우쭈쭈 해주고 많이 손이 많이 가, 우리 엄마가. 손 많이 가는 사람이라 소리 안 하던가요?
많이 챙겨줘야 돼, 옆에서. 아, 제가 오히려 챙겨주는 편인데. 이게 자상하게 작은 것도 그런 걸 챙겨줘야 돼. 원하죠, 제가. 그러니까요. 손이 많이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래, 맞아요. 네. 저한테. 그렇게 하면 본인도 엄청나게 많이 퍼줄 사람이에요. 네. 사랑이 그리운 사람, 사랑이 고픈 그리고 저는 넘친데 제가 좀 정이 좀 이렇게 정을 좀 주는 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많아요. 제가 정이 많고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런데 줄 때는 그냥 주는 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남자한테 엄청 잘할 사람이에요. 잘할 사람이기는 한데 너무 잘하니까 성이 안 차. 웬만한 사람 성이 안 차요. 지금까지 그래도 거쳐간 인연들이 그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하고 뭐 부부의 인연 앞으로 노후든 평생 같이 할 사람의 인연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 그냥 연습했어. 스쳐가요, 그냥 네, 인연. 연습했어. 우리 엄마도 연습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이제는 눈을 조금 낮추는데요. 내가 웃을 수 있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사람. 아직 누구랑 같이 살수 있는 인연은 없어요. 65세는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 친구. 그냥 편한 사람. 밥 먹을 때 진짜 옆에서 그냥 챙겨주고 물한 잔도 가만히 있어. 내가 떠줄게 하는 사람. 그걸 받고 싶단 말이에요. 고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젊어 보이고 좋은 생각도 하고 잘 살아오셨는데 조금 더 내려놓으세요. 그럼 편해져요. 정말요? 제가 좀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 아니, 그것도 아닌데. 연하를 만나셔야 되겠는데 성향이 보니까. 아니, 근데 연하들이 연하를 좋아를 하더라고요, 저는. 연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연하를 만나면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요. 뭐 큰돈을 쓰는 아니, 게 그, 아니라도. 연하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거의 나이 비슷한 또래? 뭐 한두 살 위, 뭐, 저하고 맞는 띠는 뭐예요? 우리 엄마하고 맞는 띠는 아잘 없어. 잘 없어. 아잘 없어 띠가. 생일 달로 보세요. 띠로 보면은 지금 뭐 크게 뭐 무슨 띠다를 떠나서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초년의 운이에요. 띠로 보는 거는. 근데 음력으로 2월 달, 6월 달. 2월달, 네, 6월달. 그런 분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음력 5월 달은 안 맞아. 부딪힐 거예요. 안 맞고 일단은 제일 먼저 7월이나 8월생은? 7월이나 8월생. 7, 8월생 좀 부딪혀요. 아, 그래요? 서로 고집 싸움, 자존심 싸움, 서로 내가 잘났네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7, 8월생 만난 사람 있을 건데요. 네, 맞아. 근데 내말딱 맞지 않아요? 서로 고집 싸움하고 내가 잘났네,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말싸움하게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7, 8월생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분은 7, 8월생이 맞아도 우리 엄마는 안 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2월생, 6월생이 잘 맞고, 그리고 5월달은 안 맞아요. 5월생은 안 맞아요. 그리고 4월달도 안 맞아요. 그래서 생일 달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면 돼요. 2월, 6월? 2월, 6월이요? 2월, 6월 괜찮고, 10월도 괜찮아요. 2, 10월, 6, 10. 2, 60. 예, 네, 그 정도를 보세요. 왜냐면 좀 순해. 아. 성향이 그래도 좀 순할 거예요. 띠가 만약에 강한 띠라도, 범띠라도, 2월생, 6월생, 아, 10월생인 사람이, 범띠라도. 예, 네, 그러면 조금 순할 거예요. 그분이 엄마하고는 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때 얼굴부터 보지 말고, 얼굴 보지는 않아요. 얼굴 안 본다 하면서도 보는데, 본인은 안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안 꽂히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10개 중에 8, 9개 좋은데 하나가 꽂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근데 얼굴 보지 말고 하는 게, 일단은 얼굴 보고 괜찮아지 엄마가 그 다음이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얼굴부터 보지 말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별로지만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투부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건 그냥 그 사람 인상을 보는 거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를 근데 보는 게 지금 뭐 아니고. 엄청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걸 따지겠어요? 아, 그래, 어릴 때도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보는 건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우리 선녀님이 그런데 엄마는 인물이 좀 괜찮아야지 데리고 다닌대. 뭐꼭 키를 보거나 뭐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엄마가 올해는 연애운이 없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즐겁게 사세요. 지금 당장에 뭐 이사를 가야 되거나 문서 해결하거나 이런 급한 일은 없다 네,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래서 연애운. 근데 남들이 보면은 나이가 있는데 무슨 연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요즘 100세 배치, 인생이라. 저는 또 건강하니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즐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엄마는 오히려 초년에 고생했잖아요. 네.
말려는 좋나요? 좋아요. 편해요. 말려는 좋다는 건 어디서든 근데 하던데. 우리 엄마는 50이 넘어서부터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50? 그때는 만나지 그러니까 않았었는데. 50대인 거죠. 50이 넘어서 그 후에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자 운이 없어요. 아, 근데 없었다. 50이 넘어가면서 55세 중반 넘어가면서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한창 남자 운이 정말요? 한창 피크. 정말요? 그렇다고 뭐 우르르 올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디 나가면은 소개팅 할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그런데 내년 되면은 내년 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나려면 만날 인연들은 있어요. 그러니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람을 보고 당장에 저 사람 살면 좋겠다 아, 이 그건 생각하지 아니에요. 말고 그건 아니고. 친구를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65세 이상이 돼야지 좀 의지도 되고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냥 친구밖에 없어.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다행인 게 진짜 건강 아픈 데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아픈 저는 데가 하나도 하나도 없어. 없어. 진짜 이건 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몸이 처지고 기운 없고 그쵸, 했었지.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30대가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쵸. 그래서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픈 데도 없고 하니까 3, 40대 네, 같아. 맞아요. 저는 30, 40대 부럽지 않다고 저 얘기해요. 쌩쌩해요. 뭐 하루 밤 30, 새고 놀아도 되겠는데? 놀지는 못하는데 건강 그죠. 면에서는 그 정도로 맞아. 하루 밤새고 논다고 해서 큰일 날 분은 아니라고 그잠못 정도로. 잔다고 해서 뭐 지장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즐기세요. 올해도 즐기시고. 지금 집 터전에서 보면은 엄마가 가구를 바꾸든지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긴 해야 돼요. 네, 네, 이 봄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바꿔주세요. 그럼 기분 전환이 돼요. 네, 아, 기분 전환이 되면서 또 즐거워지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고 올해는 재밌으실 아, 거예요. 정말요? 일은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일은 이거 말고 또딴거 해볼까 어쩔까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맞아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을 접고. 아마 그냥 갈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가야 돼요. 생각만 했지, 그냥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가자. 생각은 수시로 들어와요. 네, 근데 맞아요. 그냥, 올해는, 1년 단위로 올해만 참아보자, 올해만 참아보자 하시면 괜찮아요. 일자리에서도 큰 문제 없고요. 일하는 데서도 인기 있으신데. 맞아요. 인정하고. 인기를 즐기고 사세요. 인기 있는 분이에요.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젊을 때 못했던 거, 더 젊을 때 못했던 거, 이제 누리고 사시면 돼요. 건강도 괜찮으신 거 너무 좋은 하니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아니, 올해에 큰 감사합니다. 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지금 이 마인드로만 가시면은 앞으로 뭐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그래도 걱정 없겠다 하거든요. 장수하실 사주예요. 그래요? 저는 오래 산다고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요, 장수하실 거고 말하거든요. 무병장수가 제일 좋잖아요. 큰 맞아요. 병이 없어요. 크게 수술할 일이나 뭐 이게 없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너무 잘 찾아왔네요. 축하드려요. 네,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네.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나쁜 게 저한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 뭔가 수행하고 다 닦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통달하고 오셨잖아요. 많이 비우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